사무엘하 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이스보셋 왕이 들었을 때에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갈등이 있었던 이스보셋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넬은 그 장수였기 때문에 그가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든든히 지켜지고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맥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군 치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아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 집에 이르러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짐승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가지고 밤새도록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는 다윗에게 가서 그 원수 자기의 대적이었던 이스보셋 왕을 죽였으니까 또 자기들도 이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내가 전날에 사울을 줄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도 죽였는데 의인을 갖다가 침상에서 죽였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두 장수를 처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과연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은 지금까지 의지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맥이 풀려버렸다. 맥이 풀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뭐에 잠만 자는 거지, 잠만 자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네. 늘어지고 어떤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도 함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사람, 권력, 물질, 또 자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의지하고 있어요. 자, 돈을 의지하던 사람, 오늘날 참 경제 파탄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그냥 이 폐렴 시대에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자기까지 무너져서 그래서 온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안타깝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또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폐인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 다시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을 의지하고 고작 자식에 매달렸다가 그 자식이 오늘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였던,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무너질 때에 정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팔버둥을 치고 안타까워하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그를 나쁘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의지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것이 무너질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바닥에 떨어져 사람이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정말 초라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 앞에 짐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새기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셨으면 다음 다 반대쪽에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처지지 말고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너지고 나니까 그의 신하들조차도 이스보셋의 잠자는 틈을 타고 와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목을 조이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마음이 떨어진 거 참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아무 소망도 꿈도 없어요. 사람이요, 꿈을 잃어버리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게를 하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 이제 좀 쉬셔야죠.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죽으라고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내가 이런 몸을 가졌어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 그분에게는요.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평생 해왔던
그 일터에 앉아서 하루에 얼마가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간에 그걸 붙들고 앉아 있는 게 그의 꿈이에요. 그분이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분 말대로 나보고 죽으라고요. 그 일을 놓는 순간 그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을 갖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이 그동안 뭐 지쳤던 거 가서 몇년 동안 가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좋아요. 그러나 꿈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꿈은 가져야 돼요. 이 꿈을 가질 때에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고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사탄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무너지니까 레갑과 바아나가 와서 그를 죽이고 말더라 이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죽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의 꿈이니까.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에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예 돌아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 때문에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 돕는 거지, 일 않고 누워 있고 잠만 자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보셋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들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바나와 레갑은 그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내가 우리가 이제 뭐 얻을 거야. 이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이들의 꿈이 잘못된 꿈이에요. 어리석은 꿈이에요. 의의가 아닌 꿈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꿈이라 이거예요. 그런 꿈은 가지면 안 돼요. 이 레갑과 바아나는 악한 꿈을 꿨어요. 마귀의 꿈을 꿨어요. 결국 그 악한 꿈은 자기를 죽이고 말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입니까? 내 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응원한다 할지라도 그 꿈이 악하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갑과 바아나는 그 꿈을 가지고 뜨겁게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로 달려갔지만 달려가는 그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의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왜 악한 꿈을 가졌습니까? 그가 많이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많은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의 죽음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악의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그것이 막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가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밀어주니까 악이 악인지 모르고 악을 선으로 알고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스보셋, 악한 꿈을 가진 리갑과 바아나, 결국은 망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이들의 꿈은 다 망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그것이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져서 쓰러졌고 잠에 취해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고, 리갑과 바아나는 악한 소망을 가졌다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꿈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이기에 인간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꿈을 가진,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길을 헤치며 갈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큰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더욱 힘차게 일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살아가는 온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심령들 하나하나까지도 이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합니다. 꿈을 잃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고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꿈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인생이 육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중에 낙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꺼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욱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